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타작의 5분 한류학 교실 제8강 한류사가 시작되는 첫 번째 시간 텔레비전의 등장과 드라마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드라마와 텔레비전, 텔레비전과 드라마 이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TV는 대중매체고 대중들의 기호, 선호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텔레비전 시청률 조사를 봐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청률 1위는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텔레비전의 역사를 드라마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더라도 TV가 없다면 TV 드라마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의 등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사는 영국의 BBC입니다. BBC는 1929년 엔지니어인 존 로지 베어드가 발명한 텔리바이저라는 기계식 장치를 이용해서 영상을 내보냅니다. 텔리바이저는 원자번호 34, 원소기호 SE, 표기되는 셀레늄의 광전 효과, 즉 빛을 받으면 전기가 흐르는 그런 효과를 이용한 기계식 텔레비전 방식입니다. 그러나 스틸컷 같은 단일 사진만 내보낼 수 있어서 텔레비전의 일반화, 상업화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본격적인 텔레비전 방송 시대는 1931년 브라운관 방식을 채택한 미국의 거대 방송사 RCA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사진 미국 RCA 브라운관 방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브라운관 TV에는 뒷면에 음극선관이 있고 가운데 전자총이 길게 부착되어 있어서 화면이 벽면으로부터 많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벽걸이 TV나 평면 TV를 보고 자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낯선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텔레비전 방송시대가 아시아로 확대된 것은 1950년대입니다. 제일 먼저 1953년 일본과 필리핀이 받아들였고 이 시절 필리핀은 아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 TV 방송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사는 민간 상업방송인 HLKG입니다. 이어서 1961년 KBS, 64년 TBC, 69년 MBC, 1990년 EBS, 1991년 SBS 순으로 개국을 합니다. 컬러 방송은 1954년 미국에서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본격화합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우리나라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사 HLKG의 전경입니다. 민간 상업방송으로 세계에서 15번째, 아시아에서 4번째 출범한 텔레비전 방송사입니다. 대표는 황태영으로 우측 사진에 계신 분입니다. 미국 방송사 RCA의 한국 대리점을 맡고 있었습니다. 1956년 6월 1일부터 격일로 하루 2시간씩 저녁때 정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 TV 수상기 대수가 300대가 되지 못했으니까 제작에 얼마나 어려움이 컸겠어요. 광고 수주도 안 되고 결국 개국 다음 해인 1957년 5월 한국일보 장기영 사주 후에 1964년 제3공화국 시절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낸 분이시죠. 이분에게 회사를 매각합니다. 그러면서 회사 이름도 대한방송주식회사 DBC로 변경합니다. 시장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선두주자로 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HLKG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던 DBC는 1959년 화재로 사옥이 불타고 마침내 1961년 10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TV 드라마는 HLKG의 사형수입니다. 원제는 The Valiant, 미국 작가 로버트 미들메스와 홀 워디홀의 희곡입니다. HLKG가 설립된 1956년 고려대 영문과 출신들이 주축이 돼 만든 극단 제작극회가
창단 기념 공연으로 사형수를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녹화기가 없던 그 시절 텔레비전 방송은 모두가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라이브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해서 HLKG는 젊은 엘리트들이 시중에서 하고 있는 연극 사형수를 스튜디오로 옮겨와서 카메라 두 대를 놓고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TV 드라마입니다. 사형수는 개인적으로 좋아도 인연이 매우 깊은 작품입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공연한 사형수의 장면 사진들입니다. 죄수복을 입은 사람이 사형수 다이크이고 제가 그 역을 맡았답니다. 사형수와의 인연은 유학 시절에도 이어집니다. 1984년 당시 미국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 대기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과연 누가 인간을 단죄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던져졌고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사회 정의의 문제에 불을 지핍니다. 이 사진은 그때 공연에 참가한 학생들입니다. 사형수 다이크 역의 리차드 가리타노, 간수장 호세 헤라리, 신부 마이클 터너, 다이크의 여동생 조세핀 페리스 역의 리나 베일리 등입니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출가로서 저의 연출 방식에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해 줍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학기가 코러제였습니다. 한 학기가 10주 정도였죠. 제가 사형수를 연출하는 그 학기에 공교롭게도 존경하는 두 분 교수님, 잭 다이겟 교수님과 저의 지도교수이신 마이클 폴락 교수님도 각기 공연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뮤지컬 연출가셨죠. 퍼포밍 아트 스쿨의 재학생 수는 제한되어 있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대부분 두 분 교수님의 작품에 참여를 원했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배우를 캐스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학생들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지도교수님을 찾아뵙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학생을 추천받았습니다. 선택의 여지도 없이 4명을 4개의 배역에 끼워 넣었다고나 할까요? 암튼 이렇게 아깝게 소비한 시간이 2주. 이제 남은 기간은 8주. 공연 기간 1주를 빼면 순수 연습 기간은 7주 정도 남은 셈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해볼 만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행상 우리는 배우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연출과 일사불란하게 연습을 하고 연습 중에는 연출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미국. 우리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배우들을 연습을 위해 한자리에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들은 부모님들로부터 독립해서 각자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 4명의 아르바이트 시간이 서로 다 달라서 함께 자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찾은 방법이 연출과 배우 1대1 연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대1로 대사와 동선을 연습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소리의 밸런스, 그림의 조화가 맞고 있는 것인지 연출인 저 자신도 가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공연이 열흘 남짓 남은 날 마침내 배우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무대 리허설에 들어가야 하니 몇 날 몇 시 소극장으로 집합하라.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전체가 모였습니다. 유학 와서 우리식의 권위주의적인 연출 방식을 버린 지는 오래됐죠. 그런데 공연을 며칠 앞둔 그러나 연습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런 팀을 이끌게 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굳은 결심을 하고 과거로의 회귀, 우리식의 권위주의적인 연출 방식을 소환합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소리 높이고 이쪽으로 더 뒤로. 시간이 없음을 알기에 그들도 며칠은 저희 지시에 묵묵히 따라주었습니다. 공연 D-6일차. 무대 위에서 저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리허설을 하던 배우들 가운데 한 사람, 신부 역을 맡은 마이클 터너가 갑자기 손을 들고 무대 앞으로 성큼 나오며
국장, 나에게 자유를 주시오. 그때 충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연출에게? 라는 권위의식. 지금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자유? 그게 말이 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미국, 배우들이 못하겠다는데, 자유를 달라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배우들에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이제부터는 전체 그림만 볼 테니까 나머지는 너네들이 알아서 채워.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 과연 잘 될까?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까?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그래도 막은 오른다 라는 연극계의 경구처럼 The Valiant의 막이 올랐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무대, 내가 그렸던 독일 병정 같은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그림보다 배우들 각자의 성격이 묻어난 사람 냄새가 나는 무대를 지켜보면서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감동과 함께 막이 내리자 객석 맨 뒷자리에서 계셨던 마이클 폴락 교수님께서 박수를 치며 일어나 저를 보시면서 원더풀. 언제나처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분의 인자한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HLKG와 저와 인연이 많은 사형수. 미미하지만 한국의 텔레비전과 TV 드라마의 역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한류의 생성 과정 첫 단계 수입시계 모방과 동조화의 시기가 방송됩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실은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 좀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간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